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에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의 신 주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고요.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믿음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기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369 기도로 금식 기도로 매일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보여지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정과 육을 다시 못 박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낮춥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께 정말 겸손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그 겸손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되어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늘 승리하고 싶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모두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여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369 기도에 더욱 힘을 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이야 가장 어린 아이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서울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미션홈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대학생 청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시작된 미션홈이 다시금 열게 열어주시옵시고 미션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잉 이후까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이 서울로 교회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케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으셔서 사랑만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369 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신약탐구 인텐시브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또 주일 예배 후 복음과 새 생명 2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부터 8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면을 보시면 알겠듯이 다음 주 1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이날 예배 시간에는 화요 심화과정 수료식이 있고요. 또 과일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사랑방별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가져오기 좀 그 어려운 분들은 감사 주일이니까 감 하나랑 사과 하나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이렇게 가져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일들은 너무 감사한 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지역이 살잖아요. 사실 이 우리 지하철역부터 학교 이 동신중학교 우리 교회까지 이 1층의 상권들이 지금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들은 새로 입점한 그 가게에 이렇게 전해주고 또 본격적으로 또 전도도 하고 그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방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 전시회 및 또 시상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성경 한 장씩 필사했잖아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쓰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시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곧 감사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 감사의 고백을 성탄절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 노트를 또 한 권씩 이렇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감사가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예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이 시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목회자에게 첫 설교의 경험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저는 약 800여 명의 중학생들 앞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요. 눈앞이 깜깜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은 미전도 종족, 외계 생물체라고도 일컬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어려운데 800명 앞에서 그것도 첫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한 설교였는데 어떻게든 중학생들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연극도 하고 목청도 높이기도 하고 참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지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연극을 했는데 다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중국 민들레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첫 설교를 이제 한 달 후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한 달이나 이 친구들이 매일 밤 저를 위해서 중국 그 땅끝에서 기도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첫 설교를 앞두고 많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나 봅니다.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합심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한 지인 목사님은 첫 설교를 해서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처음에 등단할 때 앞만 보고 막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나가다가 원고가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챙겼는데 앞불사 페이지 번호를 매기지 않아서 원고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그때부터 당황해서 설교 30여 분 동안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런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첫 설교에 대한 기억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땀을 뺐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권사님 다음 주에 한번 여기서 첫 설교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밥이 잘 안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그런데 학문 없는 사람으로 가방끈이 짧다고 여겨졌던 베드로의 첫 설교가 그렇게 훌륭할 수 없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더라도 베드로의 설교는 첫째, 군더더기 없이 심플했으며 둘째,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며 셋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범적인 설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죠. 성령 충만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뭐로 전했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물론 한편의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분석, 구문 분석, 어휘 분석 등 성실한 주회 작업을 거쳐 청중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가 되도록 설교문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집밥을 짓듯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가 더해져야 하죠. 아니,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본문 말씀이 우선 설교자의 전인격 가운데 통과해야 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와 감동이 전해져야 하죠. 또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설교 중에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스스로도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저희 사역팀이 매주마다 설교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1부랑 2부랑 이렇게 틀려요? 몇 부 설교 영상을 올릴까요? 저도 아 그런 예화나 이런 말씀 내가 어떻게 전했지? 그런 날들이 있죠. 물론 성령님의 일하심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논리 전개가 탁월한 것 같아도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더듬더듬 뭔가 미숙한 것 같아도 메시지가 내 영혼에 퍽 하고 다가와 깊은 울림을 주는 경우가 있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교 사역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바이어를 만날 때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요새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수험생 면접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 대학이 나를 꼭 뽑아줬으면 그렇게 그런 태도로 하지 말고 이 대학이 나를 뽑지 않으면 이 대학이 손해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해 주곤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첫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4에서 21절은 눈앞에서 벌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해 줍니다. 오해를 바로잡아줘요. 그리고 22에서 3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14에서 15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14에서 15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설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아냥을 바로잡기 위함이죠.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어떤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자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3시면 우리로는 몇 시죠? 오전 9시. 여러분 오전 9시는 대부분 가장 정신이 맑게 일을 하러 나가는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술 좋아하셨던 분들 오전 9시에 술 취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전날 밤새 술을 마셨다든지 아니면 거의 알코올 중독으로 아침부터 술을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야 오전 9시에 술 취한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인사불성되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조롱하는 무리에게 담대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했는데요. 우리 박쥐 같은 크리스천 되지 말자. 그 너희들 언제 화를 내느냐? 내 유익이 좀 줄고 내가 좀 그럴 때 발끈하지만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한 곳을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휩쓸려 다니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가 먹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하고 나의 유익은 좀 양보하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해요. 아, 청중 분석을 완벽히 한 설교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실제 예언의 말씀을 제시하여 조롱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권위자로 여기고 존경하는 분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수긍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었는데 이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권위를 두는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극히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예언의 완벽한 성취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의 이 예언이 얼마나 큰 감동과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입증이 됐죠.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엘서를 읽어드렸을 때 조금 차이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요엘서의 이 말씀과 베드로의 설교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그 시작. 요엘서는 그 후에.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차이에는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말세라 그랬어요. 지금도 말세라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도 끝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말세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모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의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의 날, 특정한 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엘서는 성령 강림을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종말의 특정한 한 사건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시대인 말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말을 쓴 것이죠. 말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오순절은 새 시대의 출발점이며 장차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가 태동케 되는 획기적 사건으로서 단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후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정글이든 중국의 시골 마을이든 북한의 지하 교회 등 이 경남의 어떤 기도원의 산골이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세! 오늘도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예언을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세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첫째,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헬라어 에케오. 에케오는 이 한글 번역은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 에케오는 퍼붓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는 바닥을 깨작깨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반짝하고 오늘만 타다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퍼붓는 것,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퍼부어지고 있습니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매주 주일날 30여 분은 인공호흡 받듯이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깊은 침울에 빠져서 다시 그런 사이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는 퍼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한 여름 홍수 때 세상을 다 잠기게 할 듯이 맹렬한 기세로 퍼붓는 폭우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졌으며 계속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 모든 육체에. 구약에서 성령 강림은 제사장, 나시린, 사사 등 특정 신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했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신약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나이, 고아, 성별, 인종, 지위 등 어떤 제한과 차별도 없이 모든 육체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들,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남종과 여종들, 남녀, 성별도 상관없어요. 종과 주인, 신분과 지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차별과 배제의 메시지들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 전염병이 모두에게 임했다 그랬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 회사가 회복되는데도, 개인이 회복되는데도 부모 잘 만난 사람, 뭔가 도움이 있는 사람 오히려 차별된다. 우리 청년들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시작하는 거 너무 힘들다. 오히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차별의 메시지들이 또 꿈틀꿈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포용의 메시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남종과 여종이라고 칭하고 있음에도 주목하십시오. 성직자, 평신도 구별도 없습니다. 말세의 때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핵심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아, 각각의 강사마다 정말 큰 은혜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밤에 그 시간에 못 듣더라도 오전에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 인터넷 접속해도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강사 프로필들을 쭉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20명의 강사 중 남자 11명, 여자 9명. 일반적인 남녀 성 비율보다 훨씬 더 여자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는 8명, 일반 평신도가 12명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성령의 어노인팅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공서열, 성별, 직분, 사회적 지위로 일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이것으로 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가 망했어요. 회사 다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을 땐 안 됐지만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 충만, 어노인팅이 임하자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지금은 수백억 매출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역사들이 이 말세의 때, 흉년의 때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때 무엇보다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제한도 어떤 편견도 없이 성령의 도구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17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신약의 예언은 무당처럼 무슨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미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미 있었죠.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이 말세 때 성경적 예언과 미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며 과거의 상처들을 끄집어내며 그림을 그려라, 경험을 이야기해라, 무슨 레드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올무 같은 치부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미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뭐가 나아졌습니까? 저는 그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수많은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10년 전에도 내적 치유, 5년 전에도 내적 치유, 1년 전에도 내적 치유. 복음은 미래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의 특징은 목적과 방법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잘 분별하십시오. 미신의 목적은 단 하나, 이기주의적인 내 유익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신에서는 열심이라는 방법을 쓰죠. 여러분, 기도도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가 지금 부족하다, 이 수준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아니죠. 목욕 재개하고 천일 동안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다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 봅시다. 왜 소위 영험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내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그토록 알고 싶어 할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죠. 다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그 예언의 은사가 활발히 나타났던 그 교회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를 해요. 성경적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가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1차적인 예언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저 무슨 미신처럼 너 일로 와봐, 너 이 남자 만나면 죽어, 저 직장 선택하면 죽어, 이런 것에 이런 말초적인 그런 신비체험, 그거는 미신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이 환상이라는 단어도 어떤 신비체험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엘서 우리가 읽어봤죠. 환상이라는 단어가 요엘서에서는 이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동일한 단어인데 사도행전에는 환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오히려 좀 오해를 사고 헷갈리는 것이죠. 환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뭐라고요? 비전. 그럼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이 내게 품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하다고 말하죠. 미래가 불투명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하죠. 묵시,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비전은 허황된 환상이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옮겨진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장기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년 특별휴직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생활했는데 1년이 끝나고 선교지를 돌면서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서안의 어느 가게였어요. 음식점이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선교 초짜들은 다 이럽니다. 누굴 만나도 막 전도하죠. 처음 나간 사람은. 그래가지고 제가 네 샹신 예수마? 예, 욕 아닙니다. 예수 아느냐? 니쯔다오 예수마?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부쯔다오 그러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쯔다오? 그러니까 압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총꼬 나거론? 총꼬 나거론? 아 이제 중국어도 다 까먹었는데 그랬더니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총 피아오 마마 엄마 그는 할머니 선교사였죠. 피아오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박씨였거든요. 제가 그때 이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을 보는 듯 했어요. 우연아!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제가 천국에 갑니다. 어떤 민족들이 있죠? 주님이 물어보시죠. 조우연 선생을 통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저쪽에 있던 한 민족이 손을 듭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꿈의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미 계시되었던 이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난 삼겹줄 리더 모임 첫 시간에 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며 이 꿈은 누구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삶의 처소에서 삼겹줄 모임을 개척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헤아려 드리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명 모이는 것은 열방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에 비해서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 이상의 기도를 드리자. 이 꿈은 누구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처소에서 이 비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함께 평범 이상의 기도를 드리자고 결심하며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히 함께 모여서, 그리고 매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원원원 운동을 결단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잘못된 동기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 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위해서 미약해 보이지만 내 삶의 처소에서 두세 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런 역사들을 코로나19의 이 불가능한 상황 같은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마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넋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한 무명의 청소년이 17살 때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가졌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 좋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그때 영국에서 한 청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죠.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넓은 중국 대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들었고 그는 너무나 마음이 불탔죠. 아,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나라의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죠. 이 청소년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는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하루에 두 끼만 먹었습니다. 17살 때부터 3년을 그렇게 먹자 그의 몸무게가 10kg나 빠졌어요.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엔 자동차가 없었죠. 중국에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은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걸어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그날부터 하루 16km씩 매일 아침 구보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왜?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너희가 부모 불평하며 왜 나는 두 끼만 먹을 수밖에 없어? 불평 그만하자. 왜 나에게는 차도 없고 전동 킥보드도 없고 그런 세상적인 거 부러워하지 말자. 스스로 영혼들을 위해서 두 끼를 먹고 걸어다니는 그 청소년의 발걸음이 얼마나 근사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세상에는 둔감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민감하게 눈을 뜬 것이죠. 그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 17살에 한 청소년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전이 생기면 무기력하던 삶을 내던지게 되고 방황을 그치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방황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좀 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주하는 삶이에요. 어리광 버리세요. 목표 없는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도 걷어치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 연민을 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를 연민해달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전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사를 하든 목사가 되든 기업가가 되든 여러분의 직업의 영역에서 그 비전을 성취하리라는 꿈이 생기면 오늘과는 전혀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쓰고 싶었는데 성경에 늙은이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꿈은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로 교회는 확실히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니까 다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줌 이렇게 온라인 회의 이렇게 교회마다 보편화되기 전에도 아 요새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형 교회가 우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줌 다 했고 또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도 성탄절까지 진짜 감사 이렇게 쓰자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하는데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딱 드리는데 거기서도 성탄절까지 감사 제목 적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역팀은 알죠? 어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줌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도 60대 이상의 권사님들이 줌으로 사랑방 모임도 하고 성경대학 강의도 듣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크신지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줌 어플 사용법도 배우시고 주변 권사님들한테 나 줌 한다 그러니까 줌이 뭐냐? 줌이 뭐냐? 뭐 막 이렇게 예. 열정이 대단들 하세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편부, 편모,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싶으시다든지 다음 세대 청년들만 보면 심장이 뛴다든지 미션홈 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이 시대에 훌륭한 갈렙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젊은이들 도전 받으십시오. 구시기도 같은 거 오셨을 때도 젊은이들보다 어찌나 성대가 우렁차신지 훨씬 열정적으로 우렁차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구시기도 때 권사님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역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월 우리 국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던 소식이 있었죠.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 94세 최고령 의사 한원주 씨 별세. 남양주 요양병원서 지난달까지 노인 환자 직접 돌봐. 임종 전 남긴 세 마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런데 저는 이런 훈훈한 이 메시지가 나오면 마음속에 직업병같이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역시 고 한원주 원장님의 기사 중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활발하게 병원을 운영했으나 약 40년 전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병원을 정리하고 의료선교의원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남편과 부부의사였어요. 잘 나갔습니다. 미래에 걱정할 게 없었죠. 갑자기 남편이 황망하게 죽은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이분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이 이 여인의 비전이 된 것이죠. 이후 80대 중반의 나이에 요양병원의 의사로 일하기 시작해 별세 직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합니다. 임종 전 남긴 세 마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고 한원주 원장님은 고령의 나이에도 임종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배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 도입 부분을 함께 나누며 제 설교도 매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별,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차별과 제한도 없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퍼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어노인팅을 삼합시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성령 충만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매주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 높여서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라도 한번 강구해보자. 너가 바뀐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기울어진 운동장에 내가 태어난 것 같으면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메시지들에 늘 마음만 상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자. 그래서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병신도 사역자로서 저 오른교회 간증의 자리에서는 주인공이 되자. 저들도 10년 전에는 너와 같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던 그런 자였지만 어노인팅, 성령 충만이 임하자 말세의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이 말세의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때는 젊은이, 어르신, 남자, 여자, 주인, 종들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진검승부가 갈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입니다. 임존 직전까지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의 자녀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비전을 볼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 충만 이여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열정적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두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노인팅이면 끝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때에 말세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우처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 고민 그만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무런 정말로 차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특별히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 말은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최근 매스컴에 많은 청년들이 비전 없이 방황하며 산다는 소식들이 들려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의 소식도 들립니다. 주여, 열방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도 갈렙처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소망 공동체,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홈, 컴패션, 드로잉, 이후의 사역 등 주께서 시작하신 일 주께서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공동체에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들과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이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 아버지 정말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높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능력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벌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마치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아서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을 때로는 금식하며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니엘 기도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퍼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최고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직 성령의 어노인팅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매 예배 마지막 시간마다 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부의 두렵던 같은 정직한 예물을 전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사업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복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어노인팅을 사모합니다. 주님,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떤 제한도 없이 차별도 없이 부어주시는 퍼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불공평의 메시지만이, 배제와 편견의 메시지만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나,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이 샬롬의 메시지, 이 평화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예배 이후로 94세까지 의료 선교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도전이 되어, 갈렙이 도전이 되어 다시 할 게 생각이 나고 다시 밥맛이 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열방 선교를 위해 드렸던 그 헌신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서울로의 가정마다, 부부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그 열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시험을 칠 때, 면접을 볼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유학의 길, 만남의 축복, 결혼의 축복, 정말 재물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미션홈을 시작한 것도, 컴패션 그로잉 요일을 기도한 것도 동기의 순수성 가운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진행해 주시고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눈 교통하심의 은혜가 코로나19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생명임을 알고 주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이후로 사랑방별로 자유롭게 모여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예,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